버지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버지존? 아, 너무 싫어 저 단어. 고데기 없이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 예.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버지존. 버지존. 아, 빈캔하면.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원장? 아니, 네. 헤어와 캔. 네. 이 고데기가 필수가 아니고 빈캔을 써서 그쵸, 단발을 스타일링 한다는 거. 그렇죠. 고데기로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버지존이라는 건 막 뻗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뻗치고 또 어깨선에 걸리면 자기 알아서 막 넘어가고 막 뻗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저분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되게 자연스럽다고 그런지한 네. 스타일로 괜찮은데 네.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시죠. 단정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이거를 캔을 가지고 예. 왔어요. 이런 캔이 하나만 있으면 그 딱 보니까 캔이 식혜캔이에요. 네. 아니 숨기라 그래서 억지로 숨기고 있는 아니 식혜는 얘기해도 식혜. 자, 네. 그래서 지금 이 캔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세팅롤을 왜 이런 세팅롤을 구하기 쉽지가 않아 이렇게 큰 거.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그맣죠. 그래서 요 그 캔을 가지고 왜 찍찍이 같은 거 이런 거 어디가 많이 팔잖아요. 예. 그죠? 자, 요거 가지고 양면 테이프 있는 아, 뒤쪽 테이프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붙이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머리 마시면 머리에 막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럼 이제 롤이 굉장히 굵게 나올 거 아니에요. 굵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굵게 나오니까 약간 안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하. 또는 약간의 웨이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예.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머리로 이렇게 감을 때는 예. 또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예. 제가 자, 지금 모델분이 나오셨는데 저는 저분이 그 전이 해수를 하시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저희가 시간 예, 캔을 미리 계속 한번 예, 머리 얹고 네, 오셔 가지고 근데 저걸 왜 저러시지 했는데 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제가 생방송이라 예. 일단 미리 조금 말고 왔거든요. 예.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만든 이후에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은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렇게 뭐 지금 대충 한 대여섯 개 말았잖아요. 예. 그죠? 뭐 캔은 어디나 우리가 뭐 구하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죠. 네. 주변에 널려 있죠. 예. 예. 너무 쉬운데 이 그 캔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직접 사용하면 재미도 있고 예, 그리고 예. 금전적으로도 예. 우리가 또 이익을 볼 수 있죠.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예. 금방 제가 이렇게 말아놓은 상태를 풀었어요. 예. 이런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실 때는 그냥 특별한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네. 집에 있는 이 핀셋을 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살짝 그냥 안쪽으로. 꽂아주셔도 뭐 바깥으로 아하. 꽂아주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또는 뭐 살짝 자국 안 나게 앞쪽으로 꽂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예, 섹션을 나누는 건 어때요? 섹션 나누는 거는 그냥 네. 자기가 보통 자기 가르마나 이런 걸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알아서 그냥 타시면 되는데 네. 크게 말아주셔야지 요즘의 스타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유행은 크게 마는 거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네. 정말 빗질이 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주 요긴하네. 그러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전체적으로? 네. 자, 저희들이... 아, 근데 만 다음에는 선생님 그... 그냥 놔둬요? 아니면은 드라이어를 가한다든지 한 가지 잊어버렸습니다. 예, 이 예. 위에다가 예. 드라이기를 가지고 바람을 예. 갖다가 뒤에 있어요, 뒤에. 예. 그냥 미열 있죠? 예. 미열을 가지고 그냥 약간씩만 네. 이렇게 바람을 씌워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이 캔이라는 게 약간 알루미늄 특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보통 열이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싹 하고 네. 그 다음에 딱 하고 나서 딱 푸시면 이런 어떤 느낌이 나올 수가 있죠. 바깥으로 말고 싶으면 네. 바깥으로, 맞아요. 안쪽으로 말고 싶으면 안쪽으로. 롤은 재질이 이제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열 전도율이 빠르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자,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열은 미열로 약하게만 예. 해도 열 전도율이 좋다라고 예예. 말씀해 주셨어요. 네. 섹션은 본인의 헤어스타일대로 가르마를 타면 된다. 지금 또 갑자기 시청자들 또 확 고정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깡통 때문에. 방송의 묘미를 아신다니까. 네. 아, 우리 집에도 저거 있는데. 막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아, 이 캔은 다 있죠, 집에. 네. 없는 분이 어딨어요. 원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중간에서 멈춰도 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말아줘야 되나요? 아, 그거는... 그 볼륨이 많이 죽으시는 분들 있죠. 네네. 볼륨이 많이 죽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쪽까지 쭉 들어가서 네. 이 안쪽 볼륨까지 네. 살아야 안쪽까지. 되는 것이고 머리까지. 그다음에 왜 머리가 곱슬이라든지 해가지고 머리가 안 그래도 뜬다 네. 이러신 네. 분들은 그냥 끝에만 좀 말아주시면 돼요. 네. 그냥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숱이 없으신 분들은 안쪽까지 숱이 네. 많으신 분들은 바깥쪽. 바깥쪽에서. 네. 지금 이분은 숱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런 정도로만 말고 말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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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푸니까 되게 예쁘게 나오죠.
있어요. 네. 캔도 종류가 많네요. 막 야. 꼬불꼬불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풍성하네요. 자, 캔도 없이도. 제가 지금 그 요즘에 머리가 살짝은 그래도 너무나 내추럴한 걸 원하기 예, 때문에 네네. 똑같은 걸로 하면 또 그렇게 이쁘게 예. 보이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좀 말아주시면 네. 오 예쁘네요, 그죠? 오 자체가 풍성해졌어요. 어머, 어머, 그렇죠. 예, 예, 예. 이분은 원래가 풍성하신 분인데 예. 그냥 이제 그 저런 걸 말하니까 지금 굉장히 신기하다. 우아하게 보이고 예, 막 복잡하게 꼬불꼬불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억지로 예. 아이언 같은 거 막 만 것 같은 아, 느낌이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이 캔으로 웨이브 만드는 법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예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네. 사랑스러운 느낌의 그 머리 연출을 좀 그렇죠. 예, 사랑, 예. 그게 가야 되는 거기서 예, 좀 더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한번. 자, 예. 그러면 일단 그 여러분들이 캔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을 때 머리가 예. 전체적으로 완전 드라이한 것처럼 세팅한 것처럼 나왔잖아요. 맞아요. 물론 네. 이 상태로 외출을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뭔가 왜 우리가 조금 더 연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머리를 가볍게 좀 따보는 것도 괜찮고 묶어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그것도 아. 이런 어떤 세팅놀이 말아진 상태여야지만이 더 예쁘게 되겠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캔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쁘게 말아놓고 그다음에 푼 다음에 네, 머리를 한번 따볼게요. 제가. 아, 옆쪽을? 아. 네. 또 앞쪽도 아니고 중간 부분이에요. 네, 옆머리 중간 부분. 네, 중간 부분을 이렇게 벼머리로. 그냥 왜 벼머리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땋는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쉽죠. 네. 벼머리는 네. 좀 어려워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예. 이렇게 해서 머리를 좀 따볼게요. 네.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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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단하게 얇게. 네. 그리고 딸이 이제 100일이어서 이걸 언제 해줘야 되나. 아 진짜 따님 해주시면 정말 이쁘실 네. 거예요. 한번 네. 배워가지고. 네. 지금부터 배워야 되겠네요. 네. 네. 와 근데 확실히 그냥 이렇게 밋밋할 때보다 스트레이트보다 웨이브가 좀 들어가니까 예. 느낌이 확 또 사랑스럽고 달라지네요. 예,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쉽게 와. 내가 내기고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여성분들은 뭐 머리 따는 거는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머리 해가지고 뭐 세 갈래로 해서 따는 거. 어릴 때부터 누구나요. 따잖아. 자 이렇게만 따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네. 자, 요 상태에서 여기에 딱 집게를 딱 만들어요. 손을 집게를 예. 만들어서 이렇게. 딱 넣어요. 자, 그 안쪽으로 넣어서 오. 이 머리를 딱 조금씩 잡아서 예? 여기가 이제 기술인데 네, 뒤쪽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디스코 머리를 닦고 네. 뭐 어떤 벼머리를 닦고 이럴 때 막 이렇게 끌어서 하잖아요. 그럴 네네.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만 따놓고 네.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시는 게 또 이렇게 해서 네, 조금 잡아서 또 뒤쪽으로 넣어주고 야. 이러면 이게 중간 부분으로 텍스처가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네. 각도상도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느낌이 충분히 드는 거죠. 네. 아 이거는 근데 야, 쉬워서 이거? 남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네. 아침에 좀 남편들이요? 네. 아니 간단하게 서로 좀 돈독해지고 돈독해지고.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몰랐던 네. 방법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아까 캔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또 한쪽만 네. 말면 되니까 시간도 적게 걸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텍스처가 지금 4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머리를 막 어렵게 딴 듯한 느낌이 바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조금 전에 꼬무줄 묶었던 걸 가지고 네. 빼가지고 예. 마무리. 예. 여기다가 그냥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네, 같이 넣어서 여기다 그냥 핀을 이렇게 그냥 꽂아 버려도 예. 그냥 머리 스타일은 그냥 이 상태로도 물론 되게 예쁘게 뭐 좀 반한 것보다는 예쁘실 예. 거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약간 저 좀 조금 전에 넣었던 머리를 예. 살짝 살짝씩 이렇게 빼주면 느낌 자체가 예. 약간 그죠? 이런 식으로 야. 네, 재밌게 네, 이런 나올 수가 스타일링도 있죠. 방법이 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